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양평FC가 2023년 K3 리그 승격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는 11일 K3 리그 첫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양평군이 지난 28일 양평FC의 2023년 K3 리그 승격에 따른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전진선 양평군수,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이석재 최영일 부회장, 양평군 축구협회 김덕구 회장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출범식에서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양평FC 김삼수 감독, 김영남 서민규 코치를 비롯한 37명의 선수 소개와 유니폼 공개가 진행됐으며 제5대 최종렬 양평FC 단장의 취임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양평FC 축구단의 K3 리그 승격 축하와 더불어 양평 축구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양평 축구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해 제2의 힘찬 도약을 꿈꾸는 양평FC 축구단을 응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최유리입니다.